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정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에 매출액은 67조 원, 전년 대비는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을 생각해놓고 봤을 때 LS라던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등 다양한 그룹주들 가격 폭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LG그룹은 정말 말 그대로 조용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어떠할지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의 실적을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3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매출액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50%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 4분기에는 주력 사업으로 떠올랐던 가전이나 TV 쪽에서의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는 지연이 됐었고요. 또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전장 쪽에서의 수요는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늘어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지난해부터 생산 사업장의 평균 가동률을 100%를 넘긴 상황이고요. 출범 10년 만에 현재 매출액도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주력 사업 반열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장 쪽은 올해 1분기까지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4분기에 부진했던 가전 쪽도 올해 1분기에는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자체도 PER 기준으로는 8.3배 정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관련해서 계열사들 실적이 안 좋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증권가에서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4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전장에는 2%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9,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넘겨선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예상 매출액은 7조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지만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쪽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800억 원대로 시장 컨센을 하회할 전망인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 부진은 아무래도 아이폰 매출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에 주요 부품의 수율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이 계획 대비 늦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4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가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참 우리나라에서만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와 함께 애플의 주가도 올해 들어서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에 기대할 것은 아이폰 16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아이폰 15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도 우리가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만 하반기 돼서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매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단 하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3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2만 3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 반등 예상됩니다. 22만 5,5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